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였는지 기억나나요? 네, 곤충 친구들이 눈사람을 만들었었어요. 네, 그럼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되는데요. 우리 함께 바로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내가 벌에게 말했어. 내가 가지를 떼어서 너희 집을 만들어주고 싶어. 벌이 물었어. 정말? 그럼 너가 아픈 거 아니야? 아프지 않아. 너희가 행복한 게 나의 행복이야. 가지는 다시 자랄 테니 걱정 마. 나는 집을 만들어주고 말했어. 자, 선물이야. 이 집에 언제든지 머물러도 돼. 네, 이번엔 가지로 만든 집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기둥과 지붕을, 그리고 옆에 긴 나뭇가지를 그려서 팔처럼 표현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나무의 무늬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고요. 창문을 하트로 표현하고 문을 둥글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집에도 표정을 그려봤어요. 잔디를 표현하고 하늘에 구름도 그렸어요. 구름과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바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칠하고 싶은 것부터 칠해보세요.
다음 나무에 무늬를 좀 더 넣어볼게요. 바닥에 무늬를 넣어보세요. 다음 물감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붓에 물을 묻히고 땅을 먼저 칠할게요. 갈색을 섞어보기도 해보세요. 다음 집은 조금 더 밝게 주황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칠해볼게요. 아까 썼던 황토색과 주황색깔도 살짝 섞어보고요. 문은 보라색으로 칠해볼게요. 그리고 하늘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물을 많이 해서 넓게 넓게 칠해보세요.
다음 잔디도 칠해보도록 할게요. 색으로 눈 바깥에 부분을 조금 더 칠해주도록 할게요. 별을 이렇게 붓으로 그려봐도 좋고요. 네, 완성됐어요,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와, 친구들을 위해서 나무가 자신의 나뭇가지를 떼어서 집을 선물해 줬어요. 나무의 따뜻한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가족, 친구, 선생님, 이웃 등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의 그림이 매우 따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